자, 이번에 현가장치입니다. 현가장치 말 그대로죠. 노면의 충격을 운전자가 받지 않게끔 설치해 놓은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프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프링 장치다. 근데 이제 사람이 가장 이제 편안하게 느끼는 진동수가 얼마냐고 보시면 분단 60에서 124km예요. 1분에 60에서 한 121초보다 약간 빠른 진동수를 느꼈을 때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이 든다랍니다. 그래서 요 사이클에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고, 이 60에서 120은 많이 보신 숫자예요. 어디서 보셨죠? 자, 비상등 혹은 깜빡이는 숫자 있잖아요. 분당 그 횟수하고 똑같이 숫자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같이 연동을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프링은 제일 처음 여러분들 그림 보시는 판스프링이 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판스프링은 큰 화물차들 있잖아요.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큰 화물차에서 주로 보실 수 있는 구조이고요. 판스프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밴딩, 휘어진 판을 덧댄 형식입니다. 이렇게 덧대어 놓고, 리바운드 클립이라고 해서 클립으로 고정을 시킨 거예요. 판을 여러 개 덧대서 밴딩된 판을 겹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U볼트라고 해서 이 볼트를 이용해서 차축과 이 스프링을 먼저 아래쪽에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판 끝을 이렇게 휜 거예요. 한쪽 끝을 이렇게 휘어가지고 스프링 아이, 눈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이와 아이를 고정을 시키고, 자, 한쪽은 회전만 가능하게끔. 그리고 이제 뒤쪽에 쉐클이 있는 브레킷은 얘가 충격을 받아서, 노면이 차축이 충격을 받으면은 이렇게 축이 들릴 거니까, 이렇게 굽어진 판이 이렇게 펴질 겁니다. 펴지면서 뒤쪽으로 길이가 길어져야 되니까 길이를 이렇게 보정해 줄수 있는 장치, 쉐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판스프링을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인 구조, 이렇게 휘어져서 고정시키기 위한 스프링 아이.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와 아이 사이. 이 거리를 뭐라고 한다? 스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팬. 햄 이름하고 좀 비슷하지요? 그렇게 외우세요. 스팸은 아니고 스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팸. 자, 그 다음에 충격에 의해서 어떻게 밴딩 되었다가 다시 밴딩에 펴졌다가 다시 밴딩되고 원래대로 복원되고 하는 그 거리를 뭐라고 하느냐? 캠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캠버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타이어를 어디서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밖으로 벌어지고 모이는 것도 캠버라고 하지만 이 판스프링 입장에서 펴졌다가 원래대로 돌아가고 펴졌다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 거리도 뭐라고 한다? 같이 캠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